네, 한성에서 나온 노트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이고요. 일단 외관에 스펙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쪽에 있네요. 네, E57 보스몬스터 레벨 80이라는 모델이고요. CPU는 i7-770HQ,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그래픽카드는 GTX 1060을 6GB 그래픽카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뭐 디자인 등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노트북과 어댑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트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들기에도 성인 남성이 들기에 굉장히 무거운 묵직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뭐라 써 있는데, 네. 윈도우 설치 시 세팅을 다시 하라는 얘기고요.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앞면에 멋있게 애플은 사과 로고가 있지만 한성 컴퓨터에는 보스 몬스터라고 써 있네요. 이게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닐이 있는데요. 굉장히 거추장스럽네요. 그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이 있는데, 그 전에 사용을 좀 했기 때문에 유분이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검은색 메탈 재질이라서 고급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유분이 좀 묻어나는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스피커도 전면에 자리 잡고 있고요. 키보드는 게이밍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키보드에 은은하게 푸른색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면에는 광단자 등 3.5파이 단자들이 있고요. 심카드 삽입구가 있네요. 특이하게. 그리고 SD카드 삽입구, 그 다음에 USB-C 타입 단자 2개, USB 3.0 단자, 램포트, 그리고 켄싱턴 락 있고요. 왼쪽에는 네, 방열구가 있고 HDMI 단자, USB 3.0, 그리고 DP 단자가 두 개 있습니다. 모니터 확장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메탈 재질이어서 굉장히 무거운데요. 일단 부팅이 되어 있으니까 스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패드 같은 경우도 터치식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 버튼이 하단에 배치되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구형 방식을 따르고 있네요. 네. 네, 시스템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i7-770HQ CPU를 탑재했고, 램은 8GB,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래픽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어댑터, 네, GTX 1060 탑재했고요. 한번 화면 해상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1920x1080까지 지원을 하는 한성 컴퓨터의 보스 몬스터는 게이밍용으로 최적화된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키보드에 LED도 탑재가 돼서 은은한 멋을 주기도 하는 노트북이고요. 외관도 메탈 재질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